내년 3만 가구, 후년 2022년 3만 가구인데요. 네. 내년은 지금 계획이 7월, 8월 정도부터 이제 오픈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요. 네. 그래서 수요자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셔서 일정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약간 기간이 다릅니다. 가령 7월, 8월 보면 인천 계양, 또 서울에는 노량진 인근 부지라든가 또 의왕이 있고요. 9월, 10월에는 남양주 왕숙, 그리고 뭐 남태령도, 그다음에 11월에는 부천, 하남 교산들이 나오고 있고요. 저게 내년이고요. 2022년에 또 3만 가구가 있습니다. 거기도 역시 뭐 인천 계양, 부천 대장, 하남 교산, 또 용산 정비창 등이 있는데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잘 보시면은 아까 말한 그곳, 네, 네 과천은 왜 없지? 하고 네. 용산에 캠프캠은 네, 네, 왜 네, 없지? 네. 또 가장 많이 언급됐던 태능 없어요. 네, 네. 네. 잘 보셔도 없잖아요. 네. 서부 면허 시험장도 없죠. 없죠. 예. 네. 이건 왜 쏙 빼놨지? 당국의 지금 입장은 이겁니다. 워낙 관심이 높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가령 태능 그 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픈을 하기 전에 거기 동부간선이 너무 교통이 막히니까 네. 네.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내놓겠다. 교통대책 깔끔하게 해놓고 하겠다. 그 전에 사전을 좀 다지고 네. 또 과천이라든가 캠프킴 저기에도 좀 문제를 깔끔하게 네. 처리한 다음에 왜냐면 저게 몰릴 게 거의 확실하니까. 네, 캠프킴은 네. 뭐 미군 반환 다 되고 하겠다. 아, 저기 나오네. 네. 네. 그런데 네. 아마도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겠다라고 네. 해서 이번 6만 가구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네. 제 생각에는 뭐 연내 한 곳 한 곳씩 아마 사전 청약의 일정들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.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전 청약 그 시점에는 소득 요건이 맞았어요. 네. 근데 그 이후에 좀 기간이 있잖아요. 네. 그 기간 동안에 연봉이 막 오른 거예요. 아,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. 제가 앞서도 이제 이런 조건을 상당히 완화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네. 방침이었잖아요. 그만큼 실수요자,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넓히겠다는 건데 그럼 장례원 아나운서처럼 이제 사전 청약 때는 소득 조건이 됐어요. 네. 근데 막 쑥쑥 승진을 합니다. 막 그래서 소득이 많아졌어요. 네. 그러면 본 청약 때 상실하느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. 몇몇 외에도 이 소득만큼은 사전 청약 때 기준으로 네. 하게 됩니다. 예. 근데 대신에 집을 사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. 네. 그 조건은 아니고요. 네. 소득 조건에 한해서만은 이렇게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. 글쎄, 이번 공공 분양이 집값 잡는데 뭐 일조를 할까요? 어떨까요? 일조를 해야 되겠죠. 네. 장의적인 이제 측면이 큰데요. 네. 제가 이제 최근에 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. 저게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고가주택의 평균 가격, 매매된 평균 가격이 오른쪽에 붉은 막대고 네. 주황색이 소위 말하는 중저가인데 잘 보시면 1월하고 8월에 고가의 매매 평균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좀 떨어졌어요. 안정세죠. 그런데 네. 중저가는 상당 부분 올랐네. 치어오르는 것을 예. 저기서 느낄 수 있는 해석은 뭐냐. 실은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다 집값의 수요가 높아졌죠. 예. 근데 막 18억짜리 집은 살 수가 없으니까 예. 저런 아파트라도 내 집을 가지려고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. 예. 예. 그런데 저 상황에서 막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니까 당국은 저런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전 청약을 통해서 적어도 저쪽 중위권 주택에 대한 실수요는 좀 딴 데로 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네. 노력이 있어서 이번 사전 청약 대한 물량들 계획이 좀 정교하게 잘 짜져서 네. 저런 수요들을 좀 흡수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.